동마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 많이 등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62-10번지 사건번호 2020타경 1778입니다. 매각기일은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10시 성남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주택이에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대장용도가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은 102평, 건물 면적은 21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가 14평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 물건이 수양리 262-10번지 대지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단층주택이에요. 근데 21평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시외가 창고가 한 10평, 13평 정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측으로는 약 4m 도로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양리 마을회관 근처에 있습니다. 재방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성장관리지역이고요.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 물건 지금 근저당상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2016년에 이 물건이 경매로 또 한 번 나왔었네요. 근데 또 다시 경매가 재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세입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네요. 선순위로 되어 있어요. 이거 필히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2억 3,753만 7,180원의 감정가 원래 잡혔었는데 지금 1억 6,600, 27만 6천원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지금 큰 문제는 없고요.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는 거 요거 꼭 확인하시고 궁금하시면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